안녕하세요, 친구.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물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다른 쪽에 후원이나,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둘러보시고, 공부는 캔들, 파동, 일목요, 균형표 순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환율과 금리 변화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수 변화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일단 원유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 원인으로서 허리케인, 네,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지표 반등에도 다우 하락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여러분도 그거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왜 하락했을까? 예, 안 사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게 뭐냐면 현재 그 미국 주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개미들하고 우리나라 개미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국은 가계 자산의 주식 비중이 어마무지합니다. 네, 50%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 미국 그 개미들의 심리를 나타낸 거예요. 심리 갑자기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엔 미 증시가 더 탄력적으로 못 올라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서 시장을 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 실제로 몇몇 섹터만 좀 빼놓고는 다 서서히 심리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변이에도 미 소비 깜짝 증가, 및 페드의 테이퍼링 결정 나오나. 아무튼 9월 말에 네, 미 페드의 그 테이퍼링 결정이 중요하고요. 네, 어차피 할 겁니다. 네, 조금 빨리 하냐 늦게 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테이퍼링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시장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헝다 그룹에 대한 중국 짱깨들의 헝다 그룹에 대한 결정이 우리 다음 주 추석 때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마불사라는 뭐 용어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것도 지켜보시고, 아무튼 중국발 짱깨발 리먼 사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영향이 많을 것이다. 그 판단은요, 네, 차트를 보면 다 나옵니다. 잘 챙겨 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버핏 지수, 자, 204.5, 예, 그래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GDP, 시가총액 및 GDP, 그 다음에 예, 시가총액 비율. 그래서 주식 버블이 이만큼 생겼다. 최소한 고점 대비 반은 내려오더라. 그래서 2013년 정도의 주가 요 정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0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 그게 시장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4.5 지금 머물고 있죠. 네, 어제보다 0.1이 줄었는데, 7월 26일이 역사적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머물고 있다. 그럼 언제쯤 190대로 내려오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왜냐면 시장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버블 붕괴 징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만 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공포 탐욕 지수 CNN, 얘는 7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정크먼드만 지금 많은 돈들이 유동성이 이쪽으로만 흘러 들어가지 다른 쪽에는 안 들어갑니다. 네. 시장 모멘텀, 그죠? 네, S&P 500.
두려움,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고요. 자, 푸콜 옵션, 주가 폭, 주가 강세.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한 대로 탓해요. 요렇게 위로 튀었지만 반드시 회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이렇게 추세대를 이루고 내려가면 상당 기간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20m로 내려온다면, 예,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간다고 보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할 경우, 이게 팬데믹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급등을 한다. 그러고 나서 말부터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네, 이 지표를 잘 보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아마 매일 이렇게 떠드는 놈은 저밖에 없을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호주 달러인데요. 어제 하락했어요. 우리나라 시장 영향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살짝 예상을 해보자면 하락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그런데 재밌는 거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EEM, MSCI Emerging Market ETF입니다. 똑같아요. 방향이. 얘는. 신기하죠? 똑같습니다. 완전 판박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다가 코스피를 딱 옮기면, 예, 코스피는 이래요.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조금 각도가 완만해요. 얘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호주 달러랑. 자, 그러면 지금 호주 달러, EEM, 코스피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무슨 자산이죠? 예, 위험 자산입니다. 호주 달러는 달러에 비해서 위험 자산. 그 다음에 코스피 증시,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ETF, 똑같이 주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으로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면 호주 달러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와 이머징의 증시가 똑같이 움직인다. 다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표를 놓고 봤더니, 예, 방향이 다 똑같더라. 예. 그래서 오늘 하락을 할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니까, 호주 달러가 죽는다? 네. 그러면 이머징과 우리나라 시장이 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자, NDF, 네, 원달러 환율, 여기 환율입니다. 어제 1175원 짱대 음봉으로 여기를 뚫어버렸습니다. 이제는 1100, 여기가 고점이 1184원이거든요.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요 추세선, 네, 요 추세선을 넘었다는 얘기죠. 이제 돌파 후에 내려오면서 지지, 그 다음에 다시 돌파, 다시 상승. 그러면 얘는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회 2파, 지금 현재 3회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자, 3회 3파는 제가 항상 칭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가장 멀리 가고 가장 힘있고, 예,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파동이 3파입니다. 3파인데 그거에 3회 3파입니다. 여기가 3회 2파고. 자, 중요한 거. 그러면 3회 2파, 3회 3파. 3파가 더블로 겹쳤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유로 약세, 호주 달러 약세. 이해되셨죠? 지금은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증시는 완전히 개폭락합니다. 이때 그랬잖아요. 작년 3월 달에. 네. 근데도 지금 상당 부분 환율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많이 조정을 안 보였어요. 예. 그거는 반드시 회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어떤 세리들은 와갖고 우리나라는 너 망하라고 고사 지내냐,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차트를 분석을 해서 대비하자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제일 사랑하고요.
그래서 짱깨라든가 저쪽 저 섬나라 원숭이들을 제일 미워합니다. 예, 이건 대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만든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했어요. 그죠? 이것도 외부적인 문제죠.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왜? 이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서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죠. 우리가 기축통화국이면 신나게 돈 찍어갖고 이거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하시라. 그러면, 자, 고점, 고점, 돌파, 폭등. 고점, 고점, 돌파, 폭등. 근데 이번에 똑같이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잖아요. 돌파했잖아요, 지금. 이번 달에. 9월 달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진짜 주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 고점, 고점, 그것도 무려 20년이 넘는 이 추세선을 벗기는 과정에 있어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 추세선. 여기 몇 년이냐면, 1985년과 1993년, 10년의 고점을 돌파하더니 이런 일이 생겼고. 자, 여기도 보시면, 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자, 5년의 돌파 후에 이런 일이 생겼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년의 돌파입니다. 자, 단기도 이런데, 장기 이 추세,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 이거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절대로 아니죠. 예.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레이트 리셋인가요?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자. 문제는 RSI 값이 55를 가리키고 있다. 앞으로 여기 과매수 구간까지 가려면, 여기도 과매수, 여기도 과매수, 과매수 구간까지 간다. 이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그래서 대충 예상을 해봤더니 1,500원대, 1,600원대까지는 갈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객관적인 분석이고요. 네. 그래서 자, 진짜 주의하자. 지금 일단 돌파된 상태. 예, 그러면 앞으로 마디가 1,300원. 여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마디가 여기는 1,600원.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환율에 대한 촉각을 아주 아주 뼈가 저리도록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 엄청난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네. 자, 그다음에 미국 달러 어제 올랐어요.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유로 약세, 호주 달러 약세. 예, 전 세계 통화의 대장입니다. 얘가 움직이면 다른 나라 모든 통화들은 싹 죽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 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기축통화라는 게. 저도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로죠. 유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요만큼은 내려온다. 네, 반드시. 예, 확률. 60% 이상. 예. 그 다음에 추세도 내려왔죠. 43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기대 인플레이션은 네, 계속 그 2.35, 2.3 얼마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박스권이고요. 네.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심을 하지요. 아, 이거 누군가는 조작하는 것 같다. 네, 소비자 물가는 5%가 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다. 자,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네, 자, 다시 좀 보시면 어제 올랐죠? 몇 프로 올랐냐면요, 예, 네, 2.68% 올랐어요. 자, 달러 인덱스 올랐어요. 그죠? 여기에 착안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오른다. 누군가는 죄송합니다. 자, 누군가는 국채를 팔고요. 예, 뭐냐? 달러를 샀어요. 예, 샀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침 오전이라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네.
그래서 국채 10년물 명목금리죠. 네,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초점 잡고 나서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요. 네, 지금 그 다음에 요 추세선 자 보십시오. 요거 네, 돌파 다시 내려왔다 다시 돌파하고 보이시죠? 네. 근데 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마디 1.4 그죠? 1.5, 1.6 올라가는지만 확인하시고요. 그럼 명목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하니까 실질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증시에 완전히 그냥 직방입니다. 이거 실질금리 올라가면 증시 폭락해요. 네. 금리가 오르는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데 증시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와 달러가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일드 정크 본드. 네. 지금 얘가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었죠. 예.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튈 날이 올 겁니다. 다시. 자, 이때도 쭉 내려오다 튀고, 쭉 내려오다 튀고, 쭉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 완전 바닥을 또 찍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연준에서 돈을 계속 풀다 보니까 한 달에 1200억 달러 계속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안 해요. 테이퍼링을. 금리를 올리질 않아요. 돈을 회수하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망쳐들게 생겼습니다. 예. 무슨 심산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캔들 패턴으로서 도찌 그 패턴이 떴습니다. 그레이브스톤 도찌. 예.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 예의주시하자.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다. 왜? 갑자기 튈 수가 있으니까. 예, 확인하시고. 자, NDF, RUT. 예, 계속 61.8% 부근에 있습니다.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이유는, 예, 실질 금리에 있다. 나스닥. 예. 자, 그 다음에 IPO. IPO도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죠. 예.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 때문에 이런 게 생기고요. 버블, 닷컴 버블의 4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 반등, 다음, 진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DR 호튼, 네, DHI. 자, 어제 이제 들어왔는데 네, 일시적인 반등이죠. 왜? 여기 내려올 때의 매도 거래량을 능가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이 정도 급으로 능가하면 마축축축 올라가는데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좀 죽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반동 주다가 내려올 공산이 크다. 네, 얘는 월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봉은 네, 주택 버블을 가리키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IPO도 지금 월봉을 보시면 예, 중요한 흐름보다는 아무튼 반동을 줬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DR 호튼도 월봉을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이죠. 자, 러셀 2000도 작년 네, 3월부터 쭉 올라오다가 2월 달부터 횡보를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죠? 예. 아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데 제가 말씀을 드린 210달러 여기 이건 이제 ETF니까 여기를 이제 붕괴시키면 얘도 이제 장난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RSI 값을 보시면 48이죠. 예. 요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단. 네. 자, 그리고 QQQ. 자, 나스닥인데요. 지금 여기 고점 부근에서 좀 살짝 꺾이는 모습. 네, 어제 조금 떨어졌죠? 네, 조금 상승했나요? 나스닥.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심리도 죽고, 네, 그렇게 되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얘를 주목을 하시라. 그래서 여기처럼 폭 떨어지기, 한 10%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예, 여기서는 한 30%.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자, 얼마나 버틸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달러 강세,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자, 실질 금리가 오르면 얘는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가 그런 때예요. 이거. 이게 충격이 오는데 상당히 많이 와요. 막 떨어져도 3% 가까이 팍팍 떨어집니다. 예. 그죠? 여러분들이 요걸 잘 판단하시고요. 예. 근데 나스닥은 이런데, 자, 요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지금 작년 3월 달부터 요 빨간 추세대. 자, 각도를 보세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 각도가 죽었어요. 계속 고점은 갱신이 되는데 각도 자체가 죽었어요. 이 기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 추세선 걷는데 지금 여기 고점을 갱신하는 모양.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추세대, 그죠? 그래서 지금 힘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좀 서서히 죽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고점은 경신을 했지만 반대쪽 쪽에 지금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이 갈지는 조금 의문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것도 잘 체크하시고, 예. 가장 센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 자, S&P 500. 얘는 이 추세 여기 자체를 붕괴시켰어요, 일단. 심리가 죽었다는 얘기죠. 예. 이 세기용을 잘 보시고, 예. 그 다음에, 현재 이제 50을 가리키는데, RSI 값이. 자, 지금 안 내려오려고 버티고 있죠. 자, 마찬가지 다우지수. 그래서 다우지수와 S&P 500은 지금 심리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예, 얘는 44를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래량도 나름 들어오고 있어요. 예,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큰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서. 그러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추세대를 그리는 것 같은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향후 흐름을 잘 보시고 실제 다우지수를 보셔도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로고 차트 보시면 자, 제가 34,000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3,000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 9, 10, 그다음 10, 11, 12. 예. 자, 그때 상황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얘도 43을 가리키고 있고 자, 계속 내려오고 있다. 월봉에서 꼭 확인하셔야 될 거, 다이버전스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캔들 모양을 잘 확인하자. 아마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캔들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하락으로 갈지, 완만한 하락으로 갈지, 횡보로 갈지는 그때 결정이 될 것이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예측만 해볼 뿐이다. 예. 자. 그래서 특히 국채 환율은 계속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지수도 신경을 써야 된다. 왜? 다우와 S&P 500이 꺾였다. 자, 그래서 종목들은 제가 이제 내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